자, 오늘도 좋은 정보 진짜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요. 주말인데도 이렇게 쉬지 않고 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도와드릴 거예요. 자, 제대로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보면 최근 들어서 이 전선 슈퍼사이클 C가 도래하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발전을 하고 있는 이러한 대한전선입니다. 전선 슈퍼사이클 시기답게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62.8% 이상 상승하면서 매출이 2011년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을 했어요. 자, 기사 올라온 날짜가 4월 29일이었는데 4월 29일 이후로 주가가 거의 60% 이상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1분기 영업이익이면 뭡니까? 아직 전선 슈퍼사이클 관련해서 엄청난 영업이익이 있기 전이죠. 다음 2분기 보고서에선 더욱더 큰 매출액을 당연히 달성을 할 것이고 더욱더 좋은 상승을 보여줄 것이 분명하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미 기관과 외국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주가도 좋은 상승을 이번에 최대로 기록을 했죠. 자, 그리고 제가 이 대한전선의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분기 보고서도 따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서 보는 방법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귀찮아서 잘 안 보시는데 사실 어떠한 뉴스들보다 이러한 분기 보고서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 쉽게 포인트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회사의 이 신용도 자체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우리 대한전선의 신용도 등급은 A-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고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 신용 등급의 수치로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자들의 이 수급 자체를 어떻게요?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A-마이너스 정도면 사실 이제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는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 이 패시브 자금과 수급이 정말로 잘 들어와 줄 수 있는 그러한 주식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일단 수급 자체는 오케이, 정말로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좀 볼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전선의 매출액 자체가 거의 전력 그리고 전선 그리고 나선 및 권선에서 매출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거의 80% 가까이 나오는데 이 두 개만 합쳐도 전부 다 철강과 그리고 구리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배선에 정말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전선 판매업이 그리고 10%가 더 나오고 있다. 즉 90% 정도의 매출이 철강과 그리고 구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슈퍼사이클 C가 도래하면서 엄청난 수혜를 받기는 정말로 충분한 상태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적어도 현재 시기에서는 최고의 투자 상품이고 투자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인 투자를 저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 꾸준히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 파트가 정말로 좀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연구개발 파트입니다. 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투자 활동을 오래오래 우리가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비전 그리고 전망을 좀 알아봐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 수혜를 잘 받고 있어도 비전 자체가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대한전선 연구개발 활동을 좀 보시면 굉장히 역사가 깊고 많은 개발을 이어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페이지에 다 보이지도 않죠. 자, 대한전선 연구개발 활동을 좀 보시면, 자, 평균적으로 2, 3개월에 하나씩 개발을 해내고 있는데 당장 올해 3월에도 해저 케이블 하나 개발했고요. 자, 케이블이죠. 광 케이블 이런 게 아니라 구리와 철강 케이블인 거예요. 개발 내역 계속 보시면 접속제, 케이블 뭐 계속 접속제 케이블 계속 나와 있는데 전부 다 구리를 응용한 개발품이다. 사실상 전선 슈퍼사이클이 올 거라고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개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엄청난 속도로 노를 젓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재무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개발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금이 필요한데 이러한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꾸준히 잘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이 파트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그 기업의 현금 흐름 상황과 비전 자체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파트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어떻게요? 정말로 중요하다. 꾸준히 대주주가 대한전선의 이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게 꾸준히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자사주 매수 공시입니다.
꾸준히 대주주가 대한전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게 공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주주의 매수 공시는 어떻게 해요? 시장에서 엄청난 호재로 정말로 많이 작용을 하죠. 좋은 소식들이 파도파도 계속 나오는 대한전사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기적인 관점도 그리고 단기적인 이러한 타점도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분석이 되어 있어야 수급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고 더욱더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보 도움되고 있으시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지금 구리 가격이 급등한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전기차의 수요 자체가 둔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전기차 관련 주주님들에겐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전기차 관련해서 들어오는 어마무시한 수급이 이제는 이 전성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 등으로 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수급이란 게 총량이 적여져 있기 때문에 강력한 수급을 받던 이 2차전지라는 테마가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던 이 수급들이 어떻게 해요? 전선 관련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전선이. 자,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을 한번 받을 때 어마무시한 상승을 당연히 보여주겠죠. 제가 여러분들의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서 수익 봐야 할지도 그리고 정보들도 계속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사스필입니다. 어제도 가격 반등이 정말 시원하게 성공을 해줬죠.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도 말씀을 좀 드려보려 합니다. 현재 시각 7시 52분 좀 지나고 있네요. 자, 오늘도 방송을 되게 일찍 켰는데, 자, 오늘도 좋은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밤 사이에 좋은 소식이 진짜로 많았고, 미국 시장의 영향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일단 대한전선 자체 수급이 장 막판부터 엄청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가격은 상승을 분명 보여줄 것이다. 우리 매수하셔서 단기 수익 보실 분들은 오늘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단기 수익을 아침에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장 시작 전에 무조건 상승한다,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해서 수익을 여러분들 보셔야 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봐야 할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무료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정보도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 받아보고 싶고 타점들 정확하게 받아보고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개인 전화번호도 알려드릴 겁니다. 알려드릴 거예요. 집중해주세요. 자, 어디 노트 같은 데 쓰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010-4094 그리고 8575로 문자. 이제 대한전선이니까 그냥 대한 혹은 그냥 대한전선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할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진짜 제대로 잘 대응을 해주셔야 하니까 미리 주말에 받아보시고 월요일 아침부터 빠르게 대응하시면서 이번에는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동성 자체가 정말로 많이 심해질 거예요. 앞으로 월요일부터 꼭 진짜로 심해질 테니까 꼭 주말부터 받아가시고 늦으시더라도 월요일에는 받아가셔서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될지 어떠한 대안전사에게 정보가 있는지 하나하나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이 거의 한 900명 정도 되세요. 정말로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저도 매매를 하면서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 안에서는 여러분들 키움증권 아시죠? 키움증권에서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4월달 기준으로도 1% 안쪽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번 5월달도 1%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이번 달은 3만 등만 달성을 해도 1% 안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원래는 한 2만 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뭐 인원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아무래도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3만 등이라서 조금 보잘 것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주님들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잘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전화번호 아까 알려드렸죠.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뒀으니까 문자로 그냥 대한 혹은 대한전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PPT 자료도 따로 준비를 해놨어요. 제가 매일 매수 매도 시점을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이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을 따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선 슈퍼사이클 관련해서도 수혜받을 수 있는 이 주식까지 하나 알아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매집주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매집주 현재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이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